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구정이 다가오고 있죠. 요번 구정 때뭐 하실 거예요? 등산하시고 뭐절 다니시는 분도 있고 여러 이렇게 계획이 있으실 건데요. 요번 좀 이렇게 연휴 끼고 시간이 나실 때 본인이 태어난 고향에 산 한번 밟으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현재 사는 곳을 당산이라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당산도 중요하고 또 태어난 고향 굉장히 중요해요. 태어난 곳, 고향. 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죠. 태어나서 자랐고 했으니까. 태어나서 자란 곳에 고향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그 동네를 지나가거나 그 지역을 지날 때일 때도 난 저기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고향에 가기 싫어. 난 고향이 없어. 이런 분들 있어요. 그 응어리 꼭 풀어내야 돼요. 고향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내 사주가 그런 거지. 그죠? 근데 고향을 왜 가야 될까요? 태어난 곳을 우리가 이제, 그쪽에도 어떤 산신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태어나면 호접정리 안 합니까? 그죠? 동사무소 하지요. 그와 같이 관할하시는 분들이, 태어난 곳에, 고향 산신령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건이 좋게 태어난 분들은 고향이 싫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향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태어나서 불우한 시절을 겪었던 그곳이라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태어나게 해주는 분 아닙니까? 태어난 그곳이죠. 나의 팔자대로 태어난 것뿐이기 때문에 고향 그런 당산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시간 나면은 우리 등산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유명한 사찰도 다니고 그러죠. 저는 그것보다 지금 사는 곳의 당산이나 아니면은 태어난 곳에 고향 가서 그 응어리를 푸시는 게더 생활에 좋고요. 불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이 될수 있어요. 고향 당산에 신령님, 산신령님 영향 있습니다. 무속에서 구슬할 때 말입니다. 꼭 태어난 곳에 고향 산신령님을 이렇게 모시곤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셉니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냐, 네, 어디 무슨 김씨냐 이런 걸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서 빌까요? 이제 동네 그 산에 가서 태어난 곳에 그산 가까운 데 가셔갖고요. 네,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소연도 좀 하셔도 돼요, 거기서는. 하소연도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어린 시절 추억이 날거 아닙니까? 네, 좋았던 시절 또 슬펐던 시절이 나지요. 그 슬펐던 시절을 거기서 풀어내라 이 소리예요. 원망하면 뭐예요? 네, 내 팔자라니까. 네. 제 팔자인지 모르고 제가 이렇게 조금 등한시하고 계십니다. 네, 이곳에서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어디 지역에서 뭘 하고 있습니다. 네, 태어나면서 아픈 거, 슬픈 거는 풀어내야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아픈 추억이 있던 분들은 고향 당산 꼭 가셔야 될것 같아요. 가셔서 울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삽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막 이게 다 좋아요.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같은 분, 네, 고향 당산이에요. 시간 내셔서 중년 뭐 이렇게 유명한 데도 좋지만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당산 중요합니다. 태어난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